생이면이 설명이 지금 천태사교이라고 되어 있죠. 미식이라는 것자 천태는 중국의 산이름입니다. 천태산의 법화종이죠. 중국의. 천태산의 지자대사. 지자대사가 성이진신인데 때나 저 현장법사 당나라 초기 현장법사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아가씨 근대 큰 강백 진진능 스님도 성이 진씨지요. 묵을진짜 진씨입니다. 그 지은대 수양계가 보살계를 받고 천태지자대사의 제자가 되면서 호를 지자라고 말했지요. 아는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춘나라 문제와 또그 아들 수양제 그분이 천태지자대사에게 독신을 했죠 돈독한 믿음을 갖고 천태지자대사를 초청해가지고 궁중에서도 설법을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 당시에 중국의 제자백과 여러 영웅 호걸 또는 학식대가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설법을 들었습니다. 천태치자대사. 그리고 수양제나 숨문제, 숨문제가 먼저 아버지죠. 수양제는 그 밑에 아들이고. 그분들이 전부 다 어, 벗은 발로 용상에 내려와 가지고 천태치자대사를 용상에다 앉히고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 천태치자대사는 궁중에 설법을 가실 때 그분들 황제도 그 밑에 자리에서 어 꿇고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그렇게 아주 천태지자대사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법화경을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해문대사의 제자 해사대사의 상수 제자였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대시교 49년 설법을 총망라해가지고 어, 사교로 총판했습니다. 전태가. 그래서 사교라고 하는데 사교는 장통, 별론 밑에 나옵니다. 초승교와 대승교, 일승교를 전부 다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사교로 분류한 분이 더러 있죠. 오내대사도 사교로 분류를 했죠. 그것을 고려 때 재관법사라는 그 스님께서 엮은 그 천태 사교입니다. 고려니까 우리나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어, 중국에는, 어, 난리를 겪어가지고, 송나라 임금이 새로 들어서가지고, 상당히 혼란기에 평화를 거듭해서 천태종의 그 교전이, 책이 많이 분실되고, 평화에 불타고 그러던 천라의 의적이라는 스님이 천태종의 1삼대 조사인데, 그분이 이제 오월왕 전숙이라는 그 임금을 통해서 천태교전을 사방에 수집을 가죠 그럴 때 고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천태교전이 그대로 있었고, 도리어 사문이 재관이라는 스님께서 이걸 엮어가지고 그때 중국에다가, 어,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천태 지자대사 탑에 가서 예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의적대, 어시죠. 어, 의적대사하고 또한 중국의 모든 큰 대가들이 보고 감탄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은, 어, 우리나라 스님은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스님 작품으로서는 금강산매경론이 있고 또한 것이 이제 기신론 대동수가 유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태 교전에는 대각국사 그, 저, 한 것이 원종물류라는게 있죠. 그리고 천태 사교인은 간단해도 유명합니다. 서산대사 천가구함처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음, 전하지 않지요. 양명, 제가 판교 의식이라는 것은 음, 이것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 지금 전하지 않지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별로 중요시 되지를 안해가지고 중국에서 전하지 않아고 다른 대장경에도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천태 사교에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고 제가, 제가는 여러 하음이나 또는 법화나 법화종, 하음종, 진원종, 무슨 정토종 할것 없이 여러, 제가 들이 교를 판단한 그런 의식을 밝힌 거. 이 책은 그냥 별로 중요시 하지를 안 해가지고, 이건 아마 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천태종 교전을 재관법사가 중국에다가 기증을 하고, 또한 이 책을 엮어가지고, 어, 두 가지죠. 엮어가지고 중국에다가 제공을 해주니까 중국 불교계에서 특히 법화종 그 교학자들이 그 굉장히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해서 그것이 중국 대장경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천태 사교이라는 것이 천태 지자대사가 부처님의 설법을 총정리해가지고 사교로 말한 거기에 입각해서 엮은 그, 그건데 천태지자대사 법문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 축소판이요. 또한 거기에 핵심만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법화사상을 토대로 해서 천태지자대사가 비판한 것을 여기다가 총망라해서 엮어놓은 겁니다. 천태사교의 고려사문재관 재관이라 하기도 하고 채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분이 기록을 냈다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이렇게 엮었다는 것이 아주 의의가 깊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비록 간단해도 천태종에서 그 중요한 그 줄거리는 이 속에다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장경 개론이라 해도 가론이, 가언이 아닙니다. 대장경 개론입니다. 부처님의 일대시치교 대장경에서 말한 그런, 비록 천태 사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장경 전부의 개론이라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교와 개론하고는 성질이좀 다르죠? 불교와 개론이라하선은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엮었지만은 이, 이것은 천태 지자대사가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어,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교로 세운 그것을 거기에 줄거리만을 뽑아가지고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한, 어,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말리 벽두에 천체, 천태, 지자대사가 이 58교로 토를 타세요. 천태 지자대사 작대기토하고 58교로 써 58교로 토가 지금 없어가지고 새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천태종에서 지금 구인사 천태종에서 불교 교수들 학자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구입하실 분은 구입을 하세요. 그 전에 것이 구입해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토가 없습니다. 반석 동료 일대 선교 하사 경무 불진 하시니라. 그것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그 벽두 가장 총론입니다. 전태 지자대사가 58교로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어, 시대를 다섯 종류로 구분을 한 겁니다. 1년에는 사시가 있듯이, 윤달까지 하면 오시겠구만 그와 같이, 천태가 58교라고 밑에 나옵니다. 밑에가 다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시간적으로는 다섯 종류로 분류를 했고, 교그 종류는 팔교인데, 사교는 이제 장통 배론인데, 팔교라고 한 것은 장통 배론 외에 돈전 비밀, 부정까지 더 첨가를 해가지고, 화의사교하고 화법사교가 있는데, 화의사교와 화법사교를다 말해가지고 팔교입니다. 사이사교는 여기서 말하는 밑에 다 나옵니다. 돈전 비밀 수정. 교자만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이걸 화의 사교라고. 화법 사교는 야 여기서 말 이겁니다. 지금 사교의랑 하시 이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사교의라고 명령을 한거지요 합법사교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교의 속에 이것까지 다 설명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천태지자대사가 사교로 비판한 것은 어, 8교 가운데 주로 합법사교 이걸 말한 겁니다. 이것이 원근간이고 이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거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화의 사교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법 사교 속에 내포된 내용입니다. 화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형식 절차입니다. 어떤 때는 소성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대성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최고 높은 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장 낮은 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형식이 높고 낮은 또는 계층이 있고 또는 그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의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화이라고 한 겁니다. 교화하는 의식이다 말이죠. 이거는 교화하는 법이란 말이고. 화 자는 부처님의 교화입니다. 교화하는 의식. 이걸 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씁니다 간단하게 아마 또는 교화하는 어, 법칙 법칙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화법이죠 화법이라는 것은 교화하는 법칙이라는 뜻이죠 오시도 이태가 나오니까 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태 지자대사가 58교로서 동류 일대생교를 판서가사 하사토입니다. 동으로 흘러온, 그러니까 동류란 말은 서역에 인도 서쪽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유포가든 유전이든 흘러서 수입이든 그러니까 인도불교가 중국불교로 건너온 것을 말한 겁니다. 동류라면 동류한 일대성교 일대라면 서가여래의 일생을 말합니다. 일생 일대 서가여래 49년을 일대라고 합니다. 일대의 성교를 판단하고 해석하사 성교는 내나 불교입니다. 천주교를 성교라고도 하는데 그 성교가 아니고 부처님은 일대성교를 환석하여 비판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경무불진하시니라 다할경자입니다. 경자 소리성자와 비슷한데 소리성자 아닙니다. 다할경자요. 소리성 속에다가 이거였죠. 다할경자 글자 안 찾아봐도 나는 과거 어려서 보니까 다할경자로 나는.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린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세요. 틀리면, 복편 찾아보고, 틀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할경자다 하여 다 하지 보담이 없다. 그러니까, 천태 지자대사가 58교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불경을, 쉽게 말하면, 일대 성경이, 성교가 불경 아니요 불경을 전부 다판석해서 모조리 전부를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다해가지고 다집 오담이 없이 모두 58교로 전부 다 해석을 다 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원 오시 자는 1은 하음시요 이는 녹원시요 3은 방등시요 4는 반야시요 5는 법화 열반시니 시 오시며 영명, 오민이라. 간단해서 좋은 요 그런,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뭐, 너주, 하이, 뭐, 가지와 이파리가 많이 있으면 안 좋지 않아요? 근간만 딱, 핵심만 그대로 해도 이 속에 다 포괄이 다 됩니다. 오시는 부처님은 설법하신 시기를 다섯 등분으로, 오등분해서 다섯 종류로 분류한 겁니다. 오시라고 한 것은 첫째는 하음시다. 하음이 일승원교죠. 하음경 연설할 때입니다. 하음경 연설할 때를 하음시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음경 최상승, 일승법을 설명하실 때 보살이나 상근대지나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소승, 나한들이나 인천대중은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 그때 이제 부득이 퇴설 삼승이라요. 삼성을 어, 후퇴해가지고, 낮은 차원에서 이제 설법을 합니다. 아까 이제, 으 자죠? 지, 으. 선설 하음. 먼저는 하음을 말씀하셨죠? 그, 러니까초승달이 500성문이 여롱양맹이라. 나도 줄거리만 말합니다. 하암경 법문을 먼저, 하암경을연설 하실 때, 500성문들, 사립을 못 걸려 모두 추보리 같은, 그러한 500성문들이 하암경 일승법문이 하도 엄청나서 귀먹은 사람과 같고, 외국에 가면은, 외국말 모르면은 귀먹거리와 같지 않아요? 뭔 소리가 나기는 나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또 봉사와 같아요. 열애의 법신이나 보신을 못보고던 그래서 하음이란 열애 법신, 보신의 차원에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이제 설법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퇴설 삼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되겠으니까 삼승을 이제 여기는 하음은 일승입니다. 일승법이죠. 먼저 일승을 말씀하시는데 500성문들이 규멍어리 같고 봉사와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불러가서 삼성법을 말한 겁니다. 삼성을 말씀하실 때보권에 목원에 노권에서 어... 초성을 말한 겁니다. 보권에서 노교원에서 맨 처음자 소승법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어 방등반야를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생이 되지요. 노관에서. 초승을 말할 때 성문 연각이고 그 다음에 뒤에 대승을 말하니까 대승하고 또는 성문 연각하고 대승은 보살 보살승입니다 보살법 여기는 이제 설소할 때는 성문승하고 연각승하고 한 글로 적어야 지 그래서. 삼생이죠. 퇴여살 삼생이라, 바꾸에서 이제 낮은 차원의 그 설법을 하신 것이 하음경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유치원 붙어서 국민학교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학 대학교, 대학원은 그 다음에 이제 법학 열반 가르칠 때. 두 번째 노건시라고 한 것은 노건시가 바로 뭐냐면은 사 아함을 살했다 그랬죠 주의 아함경이 소생경입니다 아함이란 말은 아함경을 줄인 말이죠 아함은 두 가지로 번역해요 전이라 하이다고 교라 하이다고 또는 법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전, 법, 교세 가지로도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도 가고 아함이라는 말이 범어니까 번역하면 그렇단 말이죠. 전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고래로부터 전한 법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신 교훈이다. 부처님이 남기신 법이다는 그러니까 아함에서는 무슨 소승이라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함 자체에서는 그러나, 아함경에서 연설하신 내용들이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생이라고 합니다. 사, 아함은 뭐냐면, 장아함, 중아함, 징일함, 자바함, 대장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소승장경 속에. 장암이 있고, 중암이 있고, 징일암이 있고, 자바암이 있어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분량이 제일 많겠습니까? 책을 한번, 이름 보고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게 많았어요 장암이 많겠죠, 뭐. 광장설이니까. 많은 거고. 중암은 그보다 조금 작은 중간 정도. 이건 상이라면요. 중. 징이라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찾고 차게차게 이제 올라가는 암이니까. 정말 대중소로 봐도 되겠죠. 대와 중과 소. 자바암이라서 여기에 이제 말고 또 별도로 어, 예를 들면 순수품이 아니고 잡종같이 이것저것 아함 중에도 조금 어, 혼잡된 거 그것이 이제 잡입니다. 여기는 이세 가지는 그러면 순아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잡아함이 아니고 잡우 반대는 순이죠. 이런 말은 없지만은 내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예? 붙여도 뭐 망발은 아니겠죠. 자함 아닌 것은 내가 순아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면은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잡종같이 그렇게 해서 그걸 네 가지 아함이라고 합니다. 오야원에서 오비구를 위해서 최초의 사제법을 말씀하신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아함경을 연설했죠. 재관법사랑 고려 때 광종 때 사람이요. 원래 태어나기는 정종 때태어나는데 주론자 광종 때이 책을 읽게 되었죠. 고려 광종 때 사람인데 서기 950년에서 975년 얼마 안 되는가 보죠. 어? 응? 예. 25, <laughs> 네. 그렇게 나이는. 저게 기록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소해서 가시는지 말이죠요 기록이 아마 내가 다시 참고를 해봐야겠어요. 저 번역본에는 이분이내가 재관법사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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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게 아마 틀린 것 같아 번역본에 지금. 번역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불교사전은 보니까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고, 다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어요. 가기야 유재한 사람들은 뭐, 나이 별로 얼마 안 먹어서 가기도, 가기야 하지만 너무 적어. 아녀는 33세, 거시기는 이제, 저, 저, 율곡선생은 40몇 살, 4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laughs>